내가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긴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일단 우리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심상치가 않던데 요즘 조회수가 일단 열화 같은 성원 많이 봐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사실은 이 영상을 처음에 만들게 된 취지 자체가 사실은 저희 매장이 좀 스타일링 샵이라는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예약을 하고 오시는 손님들 위주로 제가 이제 스타일링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손님들이 좀 더 많은 분들도 이제 스타일링을 저희 옷을 이제 사고 가신 손님들이나 뭐 저희 집에서 구매를 하지 않은 손님들도 보시면서 좀 팁을 얻으실 수 있으면 팁을 얻어도 좋고 또 사가신 손님들은 좀 더 다양하게 입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걸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사실은 카메라는 정말 조그만한 걸 저쪽에 안 보이게 숨겨놓고 앞에 저희 직원들이랑 저희끼리 정말 회의하는 영상을 그대로 방송에 노출을 하기 시작한 게 이런 말투나 뭐 사투리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직원들이랑 편하게 말하는 데 있어서 뭐 반말도 하고 뭐 그게 뭐 제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봐주시는 만큼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높임말을 구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자꾸 신경이 쓰여서 내가 또 이게 좀 할 말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혹시나 봐주실 때 좀 이런 시작된 취지를 좀 알아주시고 손님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손님한테 하는 건 당연히 높임말 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많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고 문의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금 지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진짜 예상하지도 못했던 바다 건너 미국에서 정말 한국에 오시자마자 공항에 도착하셔서 가방을 던져놓고 호텔에 숙소에 던져놓고 바로 와주셨던 분도 계셨고 뭐 대전에서 어제도 올라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래도 제가 있을 때 오셔서 다 만나 뵙고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지난주인가? 강원도 철원에서 그 아드님이랑 오셨다는 분 지금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제가 못 뵙고 가서 제가 마음이 영 쓰였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보통 수요일이나 토요일날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그때는 제가 예약하시지 않았어도 제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좀 시작을 하고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카메라를 너무 의식을 하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서 지금 땀이 나고 있는데 최대한 프로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저께 우리 야심한 밤에 문의 전화를 했어요. 그 대전에 김정민님, 우리 김정민님 보고 계신가요? 김정민님께서 키가 아마 저보다는 조금 크신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살이 수술 이후에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빨리 캐치하셨고 살이 좀 많이 빠지신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많이 왜소하시고 하신데 키가 작은 사람도 정말로 우리 옷 중에서 어떻게 입으면 좋고 앞으로 행사가 있는데 행사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서도 입고 데일리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어제 주셨고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제가 꼭 영상에 촬영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입었어요. 똑같은 옷을 저희 점장님이 노멀한 사이즈가 입어 보겠습니다. 은방우 자매 같지 않나요? 지금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키가 150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마 149.5, 149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살면서 제가 키가 작은 거에 있어서 꿀린다거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세련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로 가야 돼. 키가 지금 이거를 촬영을 보고 계신 키가 작으신 많은 분들 또 키가 작고 통통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거든. 옷은 정말 자신감이에요. 당당하게 입어도 됩니다. 전혀 꿀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비율적으로 하체가 기본적으로 길고
그냥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아주 노멀한 사이즈들이 입었을 때는 이런 비율이 나오고, 내가 지금 입었을 때 이 정도에서 너무 1대1 비율로 나와서 자칫 너무 사람이 반토막 아니야 라는 느낌이 날 수 있으면 여기서 이걸 살짝 올려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매무새를 다 이렇게 만져봅시다. 이렇게 이러면 하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똥배가 있고 뭐 살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 세상 흉하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내려야죠. 무슨 말이냐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무새를 예쁘게 입을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똥배 있는 대로 드러나고 만약에 허벅지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10대, 20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섹시하고 싶어서 걔네는 그렇게 입어도 돼. 왜? 어리잖아.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3, 4, 50대들은 기본적으로 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건 딸내미 옷 빼서 입은 것 같고, 이걸 내리셔서 정갈하게. 날씬해 보이고 키가 커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고급스러워야 돼. 왜? 우리는 이제 그럴 나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요렇게 입으면 사실은 우리가 굳이 위에다가 아우터를 입지 않아도 이 룩 자체는 사실은 행사룩으로 가능하죠. 이거는 그냥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평상시에 이렇게 구두를 못 신겠다 그러면 플랫 같은 거 그냥 신으셔도 돼요. 뭐 제가 이 키라고 플랫을 안 신지 않죠? 플랫을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심지어 저는 다리도 굉장히 굵어요. 지금 화면상 보이실 텐데 이게 전 발목도 되게 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성 부츠가 안 맞아요. 저는 항상 맞춤 부츠를 신어야 되는 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스커트 기장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올려볼까요? 제가 오늘 상당히 망가지는데 정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너가 웃으면 안 된다. 지금 애들 지금 웃고 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드러내서 좋을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체가 있으신 분들이 키가 작은데 하체가 통통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키를 생각해서 이걸 자꾸 올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냥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신감 있고 세련되게 항상 그렇게 그냥 옷을 접근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이 스커트에서, 근데 이 스커트 어때, 담장님? 굉장히 편해요. 그지? 이거는 정말 사신 분들, 지금 우리 이거 요 컬러를 먼저 나와서 이 컬러를 먼저 뺐는데 마찬가지죠. 눈치채셨겠지만 편하지만 예쁜 것들은 목단 옷이죠. 제작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얘 진짜 알 작살인데.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늘 말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갖춘 듯한 느낌이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 편하다는 거. 이런 아이템을 뭐랄까 초이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거는 앞으로 컬러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 화이트하고 블랙 예정 되어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아마 나올 거고. 이거를 맨날 그러면 나는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맨날 아이보리 그것만은 못 입는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름에 입는, 이게 저번에 한번 다뤘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를 제가 한번 입어볼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괜찮지? 아니 150 안 되는 키 이 정도 입었을 때 훌륭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를 박시하게 입는 거를 겁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통 우리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깨선을 댈 수 있으면 딱딱 맞게 입었다고. 그리고 이런 후리타 없이 이런 식으로 입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냐면 내가 늘 말하지만 어깨가 이만합니다. 저는 허리가 있고요. 엉덩이는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를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를 입었을 때 만약에 지금 마찬가지야. 이거를 보는데 만약에 이걸 뚱뚱하게 받아들이시거나 아, 난 저거 너무 부해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핏하게 입으시면 돼요.
뭐냐면 이거를 아 분위기 있구나, 아 자연스럽구나, 어 아, 세련돼 있네, 아 그래 내 나이에 그래 저렇게 입으면 똥배도 가리고 엉덩이도 가릴 수 있겠다라는 장점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는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전해 보실만 하다는 거. 왜냐면 이게 텍스처가 듯한 텍스처거든요. 이게 뻐시기 이렇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이런 각이 쓰는 게 아니라 훌 이렇게 후두루두레 이런 것들은 그럼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위에 밑에다가 이렇게 슬림한 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굉장히 슬림한 핏이 보여지고 여기다가 뭐 모임이다 신상 스커트 신상 스커트 지금 요즘에는 또 꼭 참 똑똑하게 잘 만드는 건 이게 지금 패턴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점잖고 단아한 느낌이 있는가 하면 살짝 플라워 무늬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접으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그 스커트는 난 세상 그래도 못 입겠다. 바지를 입으시면 되죠. 바지 어떤 바지를 입냐? 내가 이걸 입어볼 건데 그냥 이렇게 대도 안 이쁘나? 대도 예쁘죠? 이렇게 그냥 대주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예쁜데 이 느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아입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바지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이 바지를 입을 때 바지 기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는 지금 여기 위치에 있잖아, 여기. 근데 이게 지금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나는 오늘 내가 약간 좀 점잖게 입겠다 하면 조금 내리시면 되고 아 나는 오늘 조금 발목을 드러내서 큐트하게 입겠다 그럼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조금 화사하게 느낌은 항상 우리 이거 지금 이거 이제 거의 다 한 분씩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같은 옷 다른 느낌. 지금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은은한 느낌이 있고 같은 옷이지만 굉장히 컬러감이 다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대표님이 신고 있는 그 신발 뾰족한 거 나는 못 신겠습니다. 플랫 신으세요. 플랫 신으시면 되고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 이렇게 막 좀 여성여성한 것들. 근데 괜찮죠? 요 정도 쉐입은? 너무 러블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이 불어서 이거 세상 귀찮다. 빼서 여기다가 뭐 연출을 하셔서 이렇게만 갖고 들어주셔도 사실은 충분한 엣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 도화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채색을 할 때 내가 이 정도에는 이런 컬러는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꼭 사람의 몸에 꼭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살짝 들어만 줘도 걸어 다니는 하나의 그림이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컬러웨이가 쌩한 게 싫다. 점장님처럼 약간 이렇게 은은한 걸 입었을 때 그냥 점장님 이거 밑에다가 쪼리를 한번 신어줄래? 잠깐만. 왕골 가방 밝은 색깔. 짠. 지금 색깔을 완전히 지금 다른 걸 했어요. 이것도 하나 색깔 둘 다 예쁜데 뭐 같지라는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둘 다 해도 괜찮을 만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갤러리들 반응 좋아요. 오늘 사실은 예약 손님들이 오늘 와 계신데 지금 촬영 시간 겹쳐갖고 지금 저기서 라이브로 생생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옆에서 깔깔깔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여름 아이템으로 이런 소품 정도는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아까 저희가 입어봤던 그런 뭐 스커트 같은 거에다가 잠깐 들어줘도 괜찮고 바지에도 무심하게 입어도 된다는 거. 요런 아이템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고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했었는데 그게 화면상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입어볼 건데 점점 잠시만 빠지고 우리 서연이 한 번만 지금 서연이를 내가 지금 우리 66 플러스 모델 우리 서연 매니저가 사실은 실물이 정말 곱하기 10이거든요. 훨씬 더 예뻐요. 예쁘고 날씬해서 손님들이 이제 실제로 보신 분들은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날씬하네 이 소리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사이즈는 66입니다. 사실은 66이고 지금 위에 굉장히 뭔가 깔끔한 거 예쁜 거 입었죠? 시스루인데 지금 이게 뒤에 개짝이 있어서 바지가 잘 안 보이던데 이쪽에서 내가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각도로 돌릴까요? 혹시 보이나요? 지금 서연아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렇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랩이에요.
그러니까 랩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바지 요척을 훨씬 많이 넓게 만들어서 이거를 겹쳐서 요렇게 간 거죠. 요렇게.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마치 랩 스커트처럼 입은 것 같지만 손 주머니를 찔러 넣고 이제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데 넣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냥 예쁘다는 거지. 근데 늘 말하지만 뒤는 그냥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밴드예요. 다만 이 디자인 자체는 와이드 팬츠이기 때문에 66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칫 입으시면 더 골반이 커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를 그냥 66까지만 입을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 지금 요거 지금 위에 입은 거 잠자리 날개 같은 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예쁘죠? 이거 이렇게 비치는 시스루인데 지금 전혀 야한 느낌이 없죠? 스킨 색깔 나시를 안에다가 지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루한 거 입으실 때 겁내지 마세요. 그냥 안에 이렇게 시스루, 이 안에 스킨 색깔 이너를 잘 받쳐서 입으면 야한 느낌은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지금 이 셔츠는 시스루를 여름이라서 입고 싶으나 회사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 목단의 주 고객들을 정확한 타깃으로 해서 만든 셔츠예요. 이게 오버룩이 아니에요. 지금 어깨선을 최대한 맞춰서 나온 아주 클래식한 셔츠에 나온 거고, 이런 어깨선이 맞춘 클래식한 셔츠는 단추를 두 개 정도 풀어 헤쳐도 사실은 야한 느낌은 없습니다. 어머, 안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줄게. 이거를 하나 정도 푼다고 해서 절대 야하거나 뭔가 좀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입은 것 같거나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그런 건 없죠. 그거는 드레스 셔츠가 주는 맛인데, 이 옷을 똑같이 제가 입고 나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짠! 시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또 그래 참 옷 잘 받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는 뭐냐면 연출을 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똑같은 화이트 셔츠에 바지를 입었는데 왜 나는 저 필이 안 나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옷을 어떻게 입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소매를 혹시나 이렇게 입고 있는지는 아닌지. 좀 셔츠를 이렇게 편안하게 걷어 올릴 때는 목도 조금 같이 편안하게. 지금 단추 저 두 개 풀렀는데 안 야죠? 지금 저 안에 브라 하나 있어요. 스킨 색깔 브라 하나 있습니다. 야한 느낌은 없죠. 얼굴에서 이미 야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게 좀 먹고 들어가는 건 있지만, 지금 옆에 이렇게 끈 있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하는데, 지금 서연이 사이즈가 키가 62, 49. 몸무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몸무게는 얼마 차이가 안 날 거고, 지금 분명한 건 같은 옷 다른 느낌인데 제가 더 멋스럽지 않나요? 이걸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나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막 30대 들어선 나이고, 나는 이제 40, 내일 모레 40인 사람이니까 거기서 오는 이미지도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걸 겁내지 말자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서 난 굽 못 신는데, 쪼리를 한번 신어볼게요. 그냥 쪼리만 신었을 뿐인데 간지가 나죠? 이거는 그 멋을 낼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내면 되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왕골 가방 그냥 하나 들어도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볼래?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봐봐. 자, 우리 매니저도 방금 어떻게 들었지? 방금?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듣는 가방들은 뭐 이렇게 좀 좋은 클러치 같은 거 드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그냥 탁 막 드시는, 막 들어서 연출을 정말 막해야 하고 자꾸 뭘 요구를 해. 사체 넣어라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으면 예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생했어 매니저. 이거 갖고 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등치가 있거나 등치가 없거나 그게 옷을 입는데 아주 큰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거를 미리 자기가 지레 짐작 겁을 먹고 나는 이러면 안 될 거야 라는 그 편견에서 나오는 순간 입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 자신감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이렇게 평상시에 늘 이렇게 데일리로 편하게 입던 나의 그냥 평상복이
단추를 잠그고 소매를 점잖하게 만져서 룬을 만들었죠. 그럼 조금 더 같은 블라우스가 여성스럽게 변하죠. 요런 깨알 팁. 보시나요? 갖고 계신 것들 이렇게 입고 이거 이렇게만 매주면 이건 어떻게? 행사 룩이죠. 모델 포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옷을 내가 매일 편하게 입던 옷을 늘 말하지만 내가 핸드백을 뭘 들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떻게 맴새를 만지는지 이건 행사 룩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손님 건데 어울릴 겁니다. 어울리나요? 이렇게 하고 공항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입으십시오. 김정민님, 대전의 김정민님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